자, 일단은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은 들어와 주시면 제가 물이랑 이런 거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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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네. 어, 더 땡길게요. 더 왼쪽. 땡길까요? 아, 이쪽으로. 오케이. 우와.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자, 형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자, 조명 좀 잠깐만 해드릴게요. 네. 늘어나서 잠깐만. 잘 나오나? 형들 이쁘게 잘 나오시죠? 괜찮나요? 이렇게 조명 야무지게 해드리고. 잘 나오나요, 형들? 이야, 장난 아니다. 민심 뭐야? 자, 일단은 저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쏘! 저는 쎄! 초생! 연분 짝꿍! 소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지? 원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일단은 우리 소세지님, 우리 패밀리 오셨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 그 털방 노래자랑 아시다시피 그 1등 하신 분들이에요. 1등 하신 분들이고, 오늘 부산에서 여러분들 진짜 멀리서 제가 모셨습니다. 멀리서 모셨고, 일단은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가실 때 제가 그 따로 여러분들 그 교통비와 여러분들 차비 이런 거 게스트비는 제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근데 응애라고 하는 거지? 아, 제가 유부녀라고 어제 공개를 딱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계속 엄마라고 저는 아이가 없는데 자꾸 응애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아, 네. 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껌덕지도 없고요. 그러면은 누가 쏘님이고 누가 저긴지 다시. 네, 제가 쏘. 쏘. 제가 쎄. 쎄. 지는 누구예요? 지는 여러분이요. 뭐야? 이거 신입앱픽이 뭐야? 좋네, 일단. 자, 일단 제가 커피를 준비를 했는데 커피 드세요. 노래하시는 분들 잘 안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일단 아메하고 라떼 있는데 뭐 드실까요? 저는 아메. 나 라떼 먹을게요. 그러면은 한 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해드릴게요. 우와. 어제 1등 한 거 상금 바로 입금해 줬나요? 네, 그거 별풍선으로 쏴주셨어요. 아, 별풍선으로? 네. 일비예요? 네? 일반 BJ? 네, 저희는 일반 BJ. 우리 서 대표님만 좋은 일 시켰네. 아, 그렇구나. 그 저기 뭐야, 저기 매니저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네. 정확하게 제가 이런 스토리 히스테리를 몰라요. 어떤 저거예요? 그 무슨 스토리로 어떻게 해서 이제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희는 원래 이제 지방 행사, 뭐 축제, 대학교 축제나 이제 기업 행사 이런 행사를 주로 했었고요. 네. 호텔 라이브든지 그런 걸 했었는데. 좀 더 땡길게요. 코로나 왠지. 때문에 다 끊겨가지고 일이. 우리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행사가 다 끊겨서 한 3개월, 4개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다가. 네. 저희 둘이서 뭐 쿠팡 배달도 해보고. 어허이. 네. 그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허이. 근데 사실 또 이게 돈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또 빨리 안 벌리고. 맞지, 생활해야 맞지. 만큼 하는 만큼도 안 되고. 저희가 여자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 그래가지고 그러는 찰나에 대표님이. 네. 저 너네 노래를 할 줄 아니까. 그러면은 한번 아프리카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은 이제 진짜 천 원만 벌려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운다. 울지마. 괜찮아. 울어. 와, 어떡해. 네. 뭐 그렇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지 진짜 실제로 지금 33일? 오늘 저희 걸로는 33일. 3일. 그러면 궁금한 거. 34일 됐는데 별풍선을 이제 어제 그 대회를 나가기 전에 그 전에는 얼마를 받았고. 저희가 한 번 딱 환전 받아본 적 있어요. 얼마 받았어요? 그때 180만 원. 그러면은 이제 38일 동안 했을 때 180? 아니요. 20일 동안 해서 180만 원. 20일 동안 180? 네, 그러고. 그러면 그걸 나눠야 되는 거네, 둘이? 그렇죠. 저희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왜냐면 안 했으면 어차피 못 벌릴 돈이기 때문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저희는 많이.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 네. 한 달에 한 만 원 벌릴까?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 나누는 거 뭐 이런 거는 지금 저희는 솔직히 관심 크게 없고요. 네.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진짜 관심 없고 저희는 원래 근데 말이 그렇게 빠른가요? 아, 네, 저희가 말이 조금 빨라요. 아, 조금 천천히 말할까요? 천천히 말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부산 사람이라 더 좀 빨라요. 좀 더 빠르고요. 근데 부산 사람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빨라요. 아하, 일단 성격이 급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소님이랑 세진님이랑 세인님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재 현업 아이고 마시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게스트비 제가 챙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현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사로 가수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현업 가수분들을 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네. 특히나 행사 가수분들을 제가 특히나 좀 많이 아는데 진짜 그분들의 실력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퀄리티가 일반 퀄리티가 아니에요. 진짜 거의 뭐 상급자 소상급자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한 2시간 1시간 정도 여러분들 너무 길게는 힘들 것 같고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사이 정도 여러분들 짧게나마 여러분들 귀 힐링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는 아세요? 네, 저희 진짜 팬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오늘 그 쪽지 오고 했을 때도 네. 거짓말 가짜인 줄 알고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 전 얘가 본가에 있었거든요. 네, 전화하고 야 네 지금 거기 있을 때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어? 뭐라고? 그 얘는 장 보고 있다고 어머니 네, 어머니를 맞아. 마트에 버려두고 혼자 왔습니다. 네. 엄마 나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알아서 집에 좀 갈래. 저희는 아까도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랬는데 네.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사실 약간 밑밥을 좀 깔아야 되는 게 저희 약간 거품을 많이 안고 왔거든요. 저희 좀 거품이 있어요. 저희 실력에 거품이 있고 그래서 혹여 다음 주 되면 거품이 빠져버릴까봐 급하게 왔습니다.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농담이고요. 아 근데 거품이 빠지더라도 그 은비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메이저 실력들이 있으면 그건 갑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제가 하는 걸 지금 살짝 봤어요. 네. 근데 거품이 그렇게 껴있진 않아요. 예, 네, 거품이 그렇게 껴있지 않습니다. 거품 껴있는 사람들이랑 안 껴있는 사람들이랑 딱 확연히 있진 않은데 그렇게 거품 안 껴있어요, 여러분들. 실력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 어제 뭐 했어요, 그래서? 아야 이거 물어봐야지. 그래서 어제 별풍선 몇 개 받았어요? 어제 노래자랑 잘 봤습니다. 소세지 화이팅. 저희가 아직 정산이 바로 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또 어제 또 만지다가 조작을 뭐 이것저것 리셋 때가 돼버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약 500만 원이요? 약 아마 안 될 거예요. 어, 그 다 절대 안 될 거예요. 대략. 네. 아니 그러면은 20 며칠 동안 방송한 거를 하루치 한 거네? 그런 거 같아요. 거기다가 하루치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루치보다 더 많이 했죠. 와 대박이네. 어제 진짜 많이 터졌어. 저 죄송한데 저는 왜 그러죠? 오늘? 형들 잠깐만요. 저는 아니 보세요. 야! 아니 이 사람들을 부를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피를 빨아야 되네. 아 일단 드림이고요. 아유 얼추 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아 일단 뭐 아프리카 TV는 혹시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방송을 보긴 했었어요. 저희는 유튜브로 짤로 짤로 많이 보고 실제로 아프리카를 어플을 다운 받아본 게 저희가 시작할 때 다운 받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유튜브로만 이제 유명하신 분들 많이 알고 있고 막 그 정도요. 네. 저희 아마 첫 방송 보신 분들은 아는데 저희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엄청 답답하셨을 거거든요. 오, 와우. 저희 팬분들이 하나 하나 다 알려줘가지고 하나 하나 이제 네. 이제 성장을 해가는 방송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서 그렇게 저희가 사실 그냥 부딪혀 본 거예요. 힘들었겠네. 그 세팅이라든가 이런 거가.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에는 엉망진창 싱크도 하나도 안 맞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또그 원격도 이렇게 네, 테크 BJ님께 또 이렇게 또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두 말 안 하고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 가사를 제가 최대한 잘 띄워서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조금 제가 세팅부터 해놓고 물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래 들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그 부르르 하는 거나 거의 다 노래하시는 분들 다 저렇게 불더라고요. 희한하게. 아, 더 세게 하고 싶은데 하셔도 돼요. 여기 방음 다 됩니다. 저 소리 질러요. 아 질러도 돼요. 여기 저기 단독주택이라서 그냥 맘대로 해도 됩니다. 예. 저도 할 때도 막 하면서 막 지릅니다 저는. 제 세팅부터 좀 하고 형들 잠깐만요. 뭐를 시키려고 뭐를 해달라고요? 아, 일단 처음부터 형들 센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적과 목푸는 용우는 저희 진짜 먼 길 오는 동안에 밥도 안 먹고 그래 먼 길 왔거든요. 특히 이 친구는 특히 이 친구는 배가 비어 있으면 노래를 못 하는 스타일. 그리고 저 오는 길에 또 멀미가 좀 있어가지고 어허. 계속 살짝
긴장해서 그래. 우리 저희 네. 긴장 엄청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저희 지금 손에서 땀이. 아, 밥 드릴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밥 드릴게요. 그 아니요.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물부터 좀 드리고 물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 저거 좀 챙겨 오겠습니다. 스윗하시네요. 잘 챙겨 주시네요. 자꾸 뭐 하나요? 뭐 어떤 걸로 풀어 보실래요? 뭐 어떤 걸로 풀어 볼까요? 어떤 거 편해요? 네, 저희요? 네. 뭘 완전 차가운 거 줄까요? 미지근한 거 줄까요? 아, 미지근한 거예요. 구두? 구두도 사실 목 푸는 곡은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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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르시나요? 목을 푼다고? 뭐? 아, 아니면 동료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로 목을 풀어 버블 시스터즈 바보처럼 되나요? 전 여친이 마지막으로 불러준 노래 모르시나요? 낮은 거? 낮은 거 해달라고 해야 돼요? 모르시나요? 고고고고고 하시는데 사실 진짜 바나나 차차가 사실 목 풀기 진짜 좋아요. 그러면 바나나 차차로 해요. 아니 저 모르시나요? 어때요? 아니야 근데 부르면은 처음부터 목을 좀 풀고 가야지. 모르시나요? 막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 그거 처음부터 힘들지 않겠어? 그런가요? 아, 내가 리듬이 바나나 차차 하고 네 그러면은 네. 저 바나나 차차라는 노래를 혹시 저기 방송 중에 했었나요? 네 몇 번이나 했었어요. 아, 어제는 했었어요? 어제도 했어요. 저는 한복 입고요. 어제는 창 버전으로. 오호. 저희가 창을 배워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저희 맘대로 기대할 만 하겠구만. 엉망진창으로 부르자. 엉망진창. 엉망진창. 창현님 되게 잘생기셨네요. 아니 실물이 훨씬 낫네.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네요. 완전 미남이신데요. 저희 서울 진짜 언제 오셨어요 서울? 저요? 저 엄청 오랜만에 왔죠. 저도 기억도 안 나요. 어제 마이웨이 보고 저 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거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 근데 진짜 거품 덩어리 철구님이 주신 거품을 이렇게 휘감고 와가지고 진짜 개거품 왜 그것만 좀 이해해주세요. 네. 잘 못해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스피커로 나올 수 있게끔 체크해드릴 거고 네. 마이크는 제가 이거를 드릴게요. 네. 한 분은 이거 네. 한 분은 이거 잡아주세요. 네. 뭐가 편해? 이 선 편해? 상관없겠지. 내가 가까워. 오늘 안 들어본 원러브 듣고 싶어서 계속 기다렸어요. 아 원러브 내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좋아 과연 와우! 뭔데! 아유 감사합니다. 몬데 형 고맙습니다. 여련팬님이십니다. 네 저희 방 제가 유튜브 저거 해서 저희 좌표 찍어드릴 테니까 제 거 잘 빨아드세요. 아 진짜 내 거는 노래 쪽 관련된 거는 진짜로 이쪽이 짱이야. 물론 철구 것도 좋지만 나중에 못 풀리시면 마이웨이랑 어디에도 꼭 좀 부탁드려요. 유 오케이 반주가 우리 저기 두 친구한테 잘 들릴 수 있게 먼저 세팅 좀 해보고 형들 내 거 마이크 끌게. 그거 켜봐요. 나란히 듣고 울었습니다. 켜봐요. 해봐요. 세 하나 둘. 본인들한테 이거 하나 둘. 세 하나 둘. 네, 더 키워주세요. 잠깐만. 네. 지금은? 하나 둘. 무리가 아니시라면 좀 더 키워주시면 저 감사할 것 같아요. 세 하나 둘. 불러봐야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뭐 해줄까요 먼저? 바나나 차차? 진짜 바나나 차차 할까요? 아니 편한 거 해요. 그럼 바나나 차차 할게요. 이름, 저 본명을 뭐라고 쳐야 돼요? 바나나 차차. 이거? 네, 모모랜드요. 네네. 모모랜드. 차차
차차차차 어 기르면 기기 차라 차차차 먹으면 힘이 으라 차차차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모두 모여라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여기까지 와 뭐야 아이 대박인데 이 노래예요? 오 아니 잘하는데 아니 뭐야 와 아 저 알다시피 저 듣는 귀 굉장히 높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야 이씨 잘한다 막말로다가 제가 이런 말을 좀 실례긴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노래 잘한다는 사람 많이 없다 생각했는데 인정합니다. 예, 아 일단은 여러분들 딱 들어보면은 될 사람과 안 될 사람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 됩니다. 사이즈 나옵니다. 네, 거품 거품 아니야 거품 아니야. 아 인정 진짜 이 정도면 잘합니다. 어 이거를 혹시 여러분들 이거 마이크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네 저희가 지금 조금 모니터가 조금 안 돼요? 네 많이 안 돼? 거의 네. 저희가 모니터가 잘 안 어제 노래 듣고 감동했어요. 바보들이랑 저희 사실 행사가 있어서 그 모니터가 좀 잘 돼. 아, 그 사운드가 조금 잘. 네, 네. 이게 빵 잘 들려야 잘하는 네. 스타일들. 그러면은 잠깐만 나한테 네? 한 15 아니 나한테 1분만 시간 줘요. 네, 저희 네. 시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1분만 시간 주고 많이 제발요. 시청자들이랑 잠깐만 얘기 좀 네. 하고. 네. 모니터만 잘 되게 해주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막 인이어 끼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행사니까 신나게 놀자요 누나들. 우라라라라라 있는 데서만. 해봤어가지고 아니 아니 장비충 너무 아 아니야 장비충. 아니 나는 전 장비충이에요 전 장비충 맞아요 그냥 빵빵하기만 하면 돼요 거품이에요 저는 그냥 지금 온통 거품이에요 MR 크고 내 마이크 크고 딱 그 정도면 돼요 뭐 맞습니다. 엄청 섬세한 거는 저희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희 방송 장비 어제 저희 방송 장비 보고 와 진짜 네기. 불인 거 구대기 쓰시네 구대기 쓰신다면서 네 잡아줄게 기다려 아니 그러면 행사를 얼마나 뛴 거예요? 저희요? 저는 행사한 지 한 5, 6년 정도 된 5년? 거. 그 정도 5년 정도? 아! 아니 현업에서 오지게 뛰었네. 그 정도면은 거의 웬만큼 씹어 먹지. 자, 형들 잠깐만 사운드 조금만 끌게요. 요거 마이크 한번 들어봐 줄래요? 네. 장비하면 창맨이지요. 와 진짜 잘한다 몇 살이에요? 나이가 여쭤봐도 되나요? 저희 28살이요 28살? 네. 아, 이 꼬맹이들 진짜 잘하네요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편하게 할게요 네네네 편하게 해야지 본인들도 좀 긴장 네네, 풀릴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말도 조금 놓고 할게 네. 야 니들 잘한다 근데 감사합니다 어 야 너네들 거품 안 빠지겠다 이 정도면 근데 생태계 파괴야 막말로 이 정도면 생태계 파괴 인정 왜냐면 내가 거리 노래방 하고 이거 할 때 좀 실력자분들이 이제 저번에 왕중왕전 때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잘하시는 분들은 없었거든 내가 물론 이렇게 띄워주는 건 아닌데 잘하니까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신청곡도 좀 몇 개 좀 받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뭐 혹시 받고 싶어요? 뭐 듣고 싶은 거? 아, 뭐, 아, 이렇게 해보자. 본인들이 이제 그 주로 시청자분들이 막 신청곡도 올려주게 하겠지만 본인들이 잘하는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행사 가면은 오프닝 곡과 중간 곡과 분위기 띄우는 곡들이 다 있잖아. 네, 네. 그 중에 그러면 오프닝 곡 한번 가볼까? 근데 저희가 거의 저희가 가는 행사는 주로 어떠냐면요. 무조건 저희는 무조건 분위기를 띄우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는 잔잔하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이런 처음 스타트부터 끝이 네 무조건요 달리는구나 네, 기승전결 있으면 네. 결결결결결결만 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행사에서 뭐 행사용 노래는 행사용 노래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그냥 네. 조금 너무 방방 뛰는 노래밖에 없어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네. 구두 한번 가볼까요? 네 구두 한번 가보고 일단은 물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고 네, 네, 네. 너무 음악부터 조지면 안 돼요 형들 인정? 왜냐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구두를 잘한다고 하니까 구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고 편하게 해 편하게 네. 와 근데 벌써 시청자가 지금 만달입니다 형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이건 나의 힘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이 두 분들이 워낙에 파워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아이고야. 편하게 해주시고 어 그러면은 그 행사비 제 했을 때랑 해나 아 행사비 아 행사 행사를 했을 때랑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실내에서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랑 봤을 때 다비치의 거북이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단 전자 좀 조금만 꺼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확인요
행사했을 때랑 집에서 이제 노래했을 때랑 조금 뭔가 환경이 좀 다를 거 아니야. 행사장 갔을 때가 좋아요? 아니면 집에서 했을 때가 좋아요? 어떤 게 나아? 이게 진짜 장단점이 너무 달라요. 이게 저희가 확실히 옛날 영상, 행사 영상을 다시 보면 이제 마스크 안 끼고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막 하시는 모습 보면 또 엄청 눈물 나고 아 또 네. 그때 막 함성 이런 게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행사는 저희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노래 또 이제 레퍼토리들이 다 정해져 있고 행사 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고 띄울 수 있는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대신 함성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좋고 이제 요거 이제 아프리카 TV 시작하면서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하면서 또 알았어요. 저희가 가요를 진짜 연습을 안 했다는 거를 저희가 신곡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옛날 노래를 저희는 많이 하니까. 혹시 뭐 지금 둘이 쌍둥이세요? 초음파 보내십니까? 아예 모르는 애들 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다시 또 옛날처럼 노래를 연습할 수 있게 되고 또 신곡도 많이 부르고 발라드도 많이 부르고 하니까는 저희는 이거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또 직접적으로 뵐 수 없다는 게 조금 그거 하고. 근데 저희는 솔직히 아프리카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름 또 저희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왜냐면 행사에서는 저희가 사실 딱 멘트도 정해져 행사 있는. 멘트 느낌이 딱 있잖아요. 네, 보통 행사장 딱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된 거리들의 방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는 2015년도 과연 어떤 참가자가 될 건지 자 오늘 과일 축제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수원에서 여러분들 이거보다 좋은 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프닝 멘트 하는데 저희는 왜냐면 말을 많이 해도 저희를 모르시잖아요. 저희를 모르시니까 그렇죠. 저 약간 처음에 항상 저희를 보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단촐하게 그냥 뭐 오늘 네, 어떤 축제고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릴 거고 재밌게 즐겨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이제 노래를 계속 하죠 저희는. 근데 살짝 톤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저는 저희가 또 솔로도 가거든요. 토론토에서 솔로도 가고 팀으로도 가고 해서 그 팀의 성격에 따라서 항상 또 멘트의 느낌이 다 달라져요. 맞지. 솔로로 갔을 때 자 마이크 잡고 저는 모두 이제 트로트로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싫어. 알지. 아 저도 근데 여러분 이 멘트를 오랜만에 뱉어가지고. 알지. 그럼 저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거 어떻게 해서 우리 팀. 손님. 저 개인으로. 아 이 개인가요? 개인. 저는 그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소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좀 야 행사 가면 업되잖아. 안녕하세요 하잖아. 안녕하세요 요 정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 씹히는 거 제가 체크했어요. 한 번만 다시 해봐줄래요? 세이 아, 하나 오케이. 둘 안 씹히죠?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지금 다시 세팅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러면 둘이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사실 두 명이 팀이 아니고요. 저희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3명? 5명?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 팀의 그런 리더 같은 그런 있어요. 거? 근데 저희는 사실 보컬? 그거 이제 5명이서 있는 팀이 있는데 거기는 남자 리더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 멘트를 다 하시죠. 그분이 조금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엄금진 느낌으로 이제 딱 멘트를 해주시죠. 그 형님 노래 잘하나요? 그 형님 노래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 형님께서 사실 제 남편이십니다. 네 남편이세요. 노래로 꼬였나요? 노래로 꼬였어요. 아 노래로? 노래로 엮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서 코트가 이쁜 애들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거 보면은 코트가 아 이 새끼가 아 야무져요. 노래로 한 곡 딱 불러주면서 딱 하면 내주면은 바로 넘어옵니다. 맞죠?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노래를 다른 곡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한번 가볼까요? 아, 아까 전에 구두 부탁하셨는데. 네, 구두도 좋고 뭐 신나는 거 원하시면은 신나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 유튜브에도 또 올라가니까 네. 이 철구 유튜브랑은 조금 다른 감성이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많이 갈 거라서 본인들이 잘하는 것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시아의 구두 맞을까요? 네, 맞아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혹시 네가 흔들릴까봐 부르신 거 지렸다. 와, 얼마나 연습했는지 이게 다 느껴지네, 형들아. 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제 거랑 오늘 거랑 라이브 한 거를 좀 들어보면은 네. 조금 뭔가 음이 조금 나가는 게 좀 들리긴 하는데 어제 사실은 몇, 제가 몇 곡 했어요? 저희 어제 47. 어제 좀 많이 부르기도 했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원래 저희가 이거 이어폰으로 모니터를 하다가 저희가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살짝 지금 제가 좀 장부충이라 가지고 저희도 사실 좀 적응이 안 돼 가지고 노래를 지르는 게 조금 네. 그렇지. 네. 저희 저희가 원래 하던 거에 이제 원래는 저희가 기가 터지게 모니터를 하다 보니 아,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지금 우리 이 두 친구가 뭐냐면 원래 그 집에서 하는 그런 편안함과 뭔가 이어폰을 하면서 네. 했던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적응이 하나도 안 되는 네네네, 거구나. 그 아, 차차 지금 한곡 하면서 저희가 지금 적응 중이라서 조금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아 오케이 일단 이해했습니다. 혹시 그 저기 대표님이 두 친구 혹시 이어폰 개별 이어폰이 있나요? 네, 안 뭐 저희 급하게 온다고 다 회사에 저희가 아하. 다 냅두고 와가지고 아하 여기 조금 네. 아쉽긴 한데 저희가 적응할게요. 저희 원래 행사하는 가수여서 네. 한국 하면서 점점 적응하거든요. 왜냐면 행사마다 그 하지만 다 달라가지고 지금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팩트. 지금도 좋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맞죠? 지금도 좋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상마마 부르라고요? 여기가 상마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확실한 건 지금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제가 모니터를 더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빵빵하게 들으신가 봐. 네. 자, 일단 이게 이제 구두라는 노래인데 얼마나 연습했어요? 이거 진짜 개빡세게 이거를 연습을 한 건 사실 아니고요. 저희가 노래방 이제 친구다 보니 10년 친구거든요. 10년직이라서 노래방을 하도 자주 하도 맨날 노래방을 가다 보니까 네. 가서 그냥 둘이서 장난으로 불렀던 노래들? 천년의 사랑도 사실 이걸 장난으로 불렀 천년의 사랑도 장난으로 불렀다고? 아니 노래방에서 그래서 그냥 그때는 저희가 뭐 빅사리가 나와도 아무도 웃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좀 레퍼토리 같이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 시작하면서 그때 또 해볼래? 이렇게 해서 한 거였는데 되게 좋아해 주셔서 오호 네. 여기 장난쳐 여기가! 여기 장난터야! 뭐죠 이 올라오는 거? 잠깐만요. 일단 이해했어요. 네. 마이웨이 뭐 반만 등등등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이 정도면은 목도 어느 정도 풀렸고 여기가 내부 외부 이런 거 빵빵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부르고 네. 이렇게 하자. 지금 살짝 하울링이 나니까 네. 살짝 뒤로 가가지고 노래 부를 때에는 한 요만큼 정도에서 네. 노래를 부르면은 야무지게 될 것 같아. 노래 딱 시작하면은 그때 가주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난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장난을 들었잖아. 그 이 사람들이 맞춰본 아유 대박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장난을 들었다면 연습한 거 들어봅시다. 장난 아니었어요. 아 연습한 거 들어봅시다. 아 자 이제 자 본론 서로 다 빼고 이제 연습한 거 들어보자. 연습? 저희 둘이서 연습한 거. 그렇지. 이걸 들어봐야지. 이걸 들어보자. 저희가 연습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구두 이런 것도 사실 하다가 즉석에서 그냥 화음도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와우. 연습을 따로 한 게 하나. 왜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그러면 즉석으로 아무거나 신청곡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혹시? 수는 아는 노래 아는 저 근데 저희는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은 아는데 저희가 모르는 곡도 엉망진창으로 부르기도 그걸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럼 멸공의 횃불 한번 가볼까요? 멸공의 횃불이요? 멸공의 횃불? 가사 보고 엉망진창으로 재밌게 네.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재밌게는 해봐야 알아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랩인가요? 아니요, 군가요. 군가요? 자, 일단은 키를 낮춰드릴게요. 네.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도 돼요. 네. 엉망진창으로 해도 그냥 되니까. 느낌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잠깐만요. 이거 한번 해보자, 형들. 해보자. 들어봐. 저희 해보는 거 좋아해요. 네. 잠깐만요. 재능 낭비. 아니야, 우리 진짜 엉망진창으로 부를 수.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 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고향제 평화를 위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알았어. 처음에 아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냥 노래방에서 몇십 년을 같이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든 다 나오는 거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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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봤으니까 혹시 비글지의 우산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 근데 이거는 어려워. 왜냐면 랩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안 되니까. 아, 랩 저희가 랩 좋아해요. 어? 랩 좋아해요. 아 그러면 혹시 이거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 방 사람들은 저희 랩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금지령 있어요. 읍산이라고 들려드릴게요. 읍산이요? 네 이거를 먼저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1절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 네네네. 아 근데 이거 형들 금형이 있는지 없는지 비글즈 우산. 와 이게 우산이 심지어 저게 있네. 아 우리 BJ분들이 네, 하신가 보나. 설구가 노래 부른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를 반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반주를 들어보 그러니까 한 1절 정도 들어보고 따라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주세요. 네. 잠깐만요. 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금수렁 씨부렁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아, 네네 바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네. 바로 컷해주세요.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아요? 오케이. 하늘이 어두워져 조금씩 내게서 가려져 가끔 떨어져 머리 위 나를 적시는 차가운 비 Oh no 그래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너를 봤어 길을 잃어버린 듯 우리는 비에 잠겨있어 Let's go 어쩔 수 없는 걸음을 내딛어봐도 어디로 가야 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아, 바로 이어서 저희 노래 할까요? 아,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이거 안 되겠다. 아, 미안합니다.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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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대참사. 대참사. 잊어. 야, 이거 정말 역대급 대단한 노래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노래 한번 가봅시다. 그 천년의 사랑이나 마이 웨이 뭐 신청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거 한번 가볼까요? 천년의 사랑 먼저 할까요? 오, 좋아요. 어제 거 이걸로 우승했죠? 네. 자, 좋습니다. 천년의 사랑 한번 가봅시다. 너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난 가슴 속에 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난 가슴 속에 개잘하네. 어우, 와 잠이 확 깹니다 형들아. 그니까 아니 너무 잘하네 인간적으로. 아니 이거를 그냥 그 어떻게 보냈지 그 노래방 가가지고만인지 했던 거 아니야 사실. 팀플을 마친 그게 아니고 뭔가 팀원은 따로 있고. 네네네. 와 진짜 대박이네. 아니 이런 혹시 이런 노래들 말고 이제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불렀던 그런 노래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리스트들 뭐 있어요? 쫙 알려주면. 저희 다비치 노래. 다비치 노래 좋아하고 막 파리파리 뭐 거북이 모르시나요? 뭐 너에게 하고 싶었다. 아 맞네. 여성분 노래니까. 네네. 그리고 시아 분들 노래. 미친 사랑의 노래. 구두 뭐 이런 거 이런 거 등등등 사랑의 인사 뭐 이렇게 있고. 엠슈더백스 노래도 진짜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엠슈더백스 노래는 얘가 고음을 정말 잘하거든요. 들으시면 딱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엠슈더백스 노래 진짜 잘하고 또 많이 했고 거미님 노래 저희는 확실히 여자 노래를 좀 여자분들 노래를 많이 했고 아 그러면 나 궁금한 거 있어요. 고음을 잘하잖아요. 근데 쏘님도 고음을 잘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혹시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고음 음역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해봤어요? 해보긴 했는데 저희가 또 그거를 하면 또 막상 많이 안 올라가요. 이게 노래로 찍는 거랑 그러니까 저희 계단 타서 올리기까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그때 한번 해본 적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해봤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이상한
걸 영상을 좀 들어가지고 몰라 저희가 한 게 아마 정확한 음역한 건지 아니었던 모르겠어. 것 같고요. 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좀 이따가 일단 다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신청곡 알아서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말을 계속 거는 이유가 뭐냐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성대가 열려서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그걸 좀 쉴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야지 다음 노래를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뽑을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인들의 노래를 한번 본인들의 노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가수를 꿈꿔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사 쪽으로 빠진 거잖아요. 가수를 꿈꾸긴 했던 거죠. 가수를 꿈꾸긴 했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자신감이 없었달까요? 어릴 때는 네. 솔직히 노래 별로 못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하면서 는 거지. 처음에는 조금 그 친구들이 조금 잘한다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네. 연예인이 되거나 가수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고 네. 그냥 노래를 밥만 먹고 살면 좋겠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 그렇게 오디션도 보러 다니 그런 열정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 쌤님은? 저도 이래요. 그때는 지금 네. 제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도 몰랐고 뭐 그냥 자존감이 엄청 낮았었기 때문에 뭐 학교도 저희는 위에를 그렇게 지원도 안 했었고요 거의. 그래서 그냥 뭐 어쩌 하다 보니까 지금 우연찮게 이렇게 노래로 밥 먹고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큰 자존감이 둘 다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자존감이 생겨도 될 법하거든요. 아, 딱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최상위 클래스인데 아, 밥 알아서 챙겨줄게. 아, 좀 여물어 이 새끼들 알아서 줄게요. 아,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밥 이미 저기 해놨어요. 에이, 일단 우와. 됐고 집밥 해드릴 테니까. 오, 아하, 저 뭐 홈마카세 또 주인입니다. 이열. 홈마카세 주인이니까 이달해 주시고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아, 그래 알았어. 건빵들 다 얼릴게요. 형, 저기 검정색 글씨 보면 어질어질하거든. 근데 그래 멀미 나니까 얼릴게. 자 일단 노래 들으세요. 오케이 됐지. 아이 편하다 너무 편하다. 형 어지러워 검정색 보면. 자 일단 그러면은 좀 뭔가 이번 계기가 조금 좋은 계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뭔가 그 혹시 앨범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는 일단 아프리카 또 공부를 지금 저희가 하는 중이라 가지고 아직도 네. 저희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이걸 계기로 뭘 해야지 이런 계획은 아직 없고 아프리카만 좀 정신 차리고 해보자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 어제 갑작스럽게 철구님 노래 대회 나가면서 이렇게 확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지금 좀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는 저희 계획과 조금 다르게 네네네. 흘러가고 있는 저희는 아직 할까요? 저희는 솔직히 장기전으로 아프리카를 아주 오랫동안 해서 팬을 구축해 나가자 이거였는데 지금 너무 갑자기 흥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막 음반 계획이 있고 뭐 벌써부터 그런 건 사실 없었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저기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돼. 대표님이시죠? 아니요 저희 대표님 아니시고 사실 네. 실장님이요. 저희 실장님이세요? 행사 주시는 네. 사실 업체 이제 저희 원래 행사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 매니저를 자처해서 해주시고 아이고 네. 좋다 네. 좋다. 그러면은 행사를 주실 때에 그러면은 앞으로는 팀으로 나눠주실 때 실장님 네. 이 두 개를 묶어 무조건 묶어야 돼. 선생님이 몸값이 많이 뛰었어요. 네, 네, 올라가야지. 아이고. 그렇지. 아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거 영상 써도 되니까 행사 돌리실 때 영상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창현 고른노래방 인정해가지고 그 있어요 KB 마크처럼 해가지고 마크 붙여드릴 테니까 아유 이거 쓰세요. 쓰셔도 됩니다. 아유 이러면 또 뭔가 영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걸로 쓰시면 또 좋지. 최고 네, 최고 좋아. 아무래도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몇 곡 더 뽑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럼요. 시장하세요. 조금 시장이요. 그러면 사실 밥심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집밥을 차려주기에는 너무 이게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밥도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집밥보다는 그냥 따뜻한 이런 국물류랑 뭐 이런 거. 네 좋아요. 완전 떡국 좋아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떡국. 이거는 무조건. 사실... 네.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네. 오늘 가서 이제 떡국도 먹고 이래저래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불려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 아직 떡국을 못 먹어서 아직 한 살에 안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떡국으로다가 제가 제 것까지 해서 사골 떡국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고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는 뭐 제 준비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한 곡 더 노래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한번 신청곡 한번 받아볼까요? 저희... 아유 철중력 뭐야 이 저형.
아, 언니 감사합니다. 철중님. 누구세요? 저희 분? 어제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쏴주셨어요. 많이 아유 철중이 형 모시고 또 모시겠습니다. 아유 모시고 또 모실게. 여기 두 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브로 저도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철중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즘에 되면은 보통 이런 거 오면 예 신청곡 받아야 되거든요. 철, 네. 자, 다, 자 조용히 해보세요. 자 철중이 형 혹시 뭐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런 거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거든. 이래야 돼. 자 제가 팁을 좀 알려줄게요. 철중이 형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런 것도 철중이 형한테 바로 야무지게 맞죠? 뭐 들어드릴까요 형님? 네 말씀하세요. 네 아유 오오 마이웨이 오케이 확인이요. 자 철중이 형이 마이웨이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럼 마이웨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또 일어날게요. 오케이. 앞부분 보여줄까요? 다시. 네, 불러주세요. 이거를 몇 개를 올려드려요? 이거 그냥 저희 그냥 몇 키로만 해봐가지고. 여자 키로? 알겠어요. 그러면 다섯 개, 네 개. 맞으려나? 네. 일단은 제가 다섯 개를 올려드려볼게요. 네. 아니다 싶으면 해보고, 내리라고 하면 네, 해보고 내립니다. 갑니다. 와, 지렸다 이거.
원래 제가 부르던 키보다 조금 더 높았던 거. 저희는 항상 그래요? 그 유튜브에 있는 그냥 TJ 그 노래방 몇 키로 하니까 그게 몇 키가 올라가 있는 건지 확실히 모르고 하거든요. 네, 항상 그걸로 쓰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완벽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래도 완벽했어요. TJ를 쓰는 것보다 저 금영 쓰세요. 금영.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저작권이 프리한 금영 걸로 네. 제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J는 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노래 너무 좋았네요. 일단은 마이웨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키를 제가 좀 더 올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을 제가 조금 더 드릴까요? 어? 네. 네. 그쵸 그쵸. 물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 좀 푸시고. 네. 아, 보자. 물 야무지게 갖다 드리고. 또 저는 또 가수분들 나오면 또 이런 거 잘 챙겨드립니다. 노래 신청곡 천천히 좀 받아볼게요. 네. 오, 방 키차로 살짝 갔다 올 거니까요. 저승길, 저승길 문턱까지 갔다 올 저승길 밟고 왔어. 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김나박성. 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넙, 넙. 아라리, 아라리 좀. 인연. 나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노래도 좀 좋을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잔잔한 아프리카 TV가 워낙에 또 이제 고음 충전도 많고 맞아요. 고음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노래도 필요하다. 강약 조절과 테크닉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중저음 노래 혹은 감정으로 조지는 노래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감정으로 좀 조질만한 노래들 없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라리를 한복 입고 불러드렸는데 아라리. 근데 댓글에 엄청 좋은 반응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라리 너무 좋았다고 네. 아라리 한번 아 아라리 좋아요. 네. 아라리 또. 본인들 노래방 가서 이제 슬픈 노래들이라든가 인연 이선희 누나 네 인연 뭐 린씨 곡도 있고 백지영님 노래 잊지 말아요 뭐 사랑하네 잊지 말아요 좋다 네 그런 노래 있고 좀 잔잔하게 하는 거는 저 너무 보고 싶어 그런 거 어쿠스틱 좋지. 네 그런 거 어쿠스틱 콜라보에 너무 보고 싶어 네. 좋지 지금 이제 어쿠스틱 콜라보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좀 활동하고 계시긴 하는데 아이고 철중이 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시고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아 나중에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한번 합시다 그 저희가 이제 노래 대전 같은 거 할 때 한번 좀 모시고 싶은데 아오. 그런 것도 좀 좋고 옥탑방 라이브쇼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컨텐츠 할 때 한번 더 모실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세션 분들을 옥탑방으로 불러요 세션을 직접 와서 연주해주고 가수분들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모셔가지고 세션 따로 가수분들 따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꼭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불러주시면 저희가 저희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진짜 여기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네 아닙니다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어제 뭐 아라리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뭣도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제 반응이 좀 좋았던 것들을 한번 좀 불러보고 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네. 것들은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형들 그 뭐 도배하지 말고 도배하면은 그냥 나 싹 다 쳐내니까 참고하고 그 건빵 형들 얼려진 거 풀려줄 테니까 좀 매너 있게 좀 채팅 좀 해줘 알겠지? 잠깐만요 채팅창 녹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할래요? 아라리? 아니면 네, 뭐 아라리부터 네. 하겠어요? 아라리는 우리 쏘가 또 단독을 한번 불러볼게요 오 좋아요 아라리 잊지 말아요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루시야 오케이 요걸로 들어드릴게요 네. 떠나가서
아주 가서 지금보다도 멀리 가서 내일은 기다리는 헛된 희망 또 품으리라 나를 두고 가신 네 천리만리도 멀리 가서 발뺌일랑 나지 말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소 행복하소 하나 둘 형들 이렇게 할게 이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와 너무 좋다 와 아니 웃음 너무 잘하잖아 인간적으로다가 너무하노 이거 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아라리 갔으니까 요거를 또 이제 같이 또 받아줄 수 있는 어 소님이 한번 했으니까 쌤님께서 한번 하면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좋아요 한번 네. 부르고 한번 네. 쉬고 이렇게 네. 하면 되잖아 네. 한번 가보자 혹시 그러면은 쌤님께서는 어떤 거 한번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네네네. 저는 부디라는 곡. 아, 신규선님의. 네. 아, 그럴까요? 와, 부디는 이게 야무지지. 또 이게 부디는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요거 요거 난리 납니다 이거. 아, 근데 물론 이제 편하게 부르시면 되겠고요. 아, 네. 부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또 감정으로 듣는 거라서. 아, 아, 잠깐만요. 감정 파괴하지 마세요. 어, 햄. 전 하지 마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불편하면 여기 슈퍼에 앉아서. 잡아줘 흔들리는 나를 일으켜 oh, 제발 이 거친 파도가 나 집어삼키지 않게 부디 그대 나를 안아줘 어 제발 이 거친 바람이 나 넘어뜨리려 해 어 저기 우리 함께 눈물 짓던 그때 그 모습이 보여 이제 눈이 부시던 날의 기억 그래 그 순간 하나로 살 테니 부디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오, 제발 지친 나를 일으켜줘 우리 사랑했었던 말들
그 와중에 밥이 왔습니다. 으야! 야! 잠시만요. 야, 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기사님한테 전화 온 것 같으니까 네. 빠르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다. 긴장했나 보네. 밥 먹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아, 청중 형님! 와, 무슨 일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와우. 제가 저기 뭐야, 야무지게 철중이 형 고메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무지다. 자, 일단은 밥이 왔으니까 예. 형들 밥부터 여러분들 드시고 나는 게 어떨까 좀 싶은지. 그렇지? 어차피 밥이 여러분들 왔으니까 밥 좀 드시고 난 다음에 하고 우리 여기 슈퍼에서 할래요? 어, 좋아요. 그렇지. 그게 더 긴장감도 더 풀릴 것 같고. 네네네. 밥만 여기서 먹고 어, 넵. 저울로 가자. 넵. 어차피 형들 이 저 뒤에서 쇼파에서 하면은 더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가볍게 편안하게 하면 되거든. 춥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괜찮아? 조금 아주 조금. 그치 그치. 네. 근데 내가 히터를 일부러 안 틀어가지고 어, 건조해질까봐. 네네네. 아니면 내가 담요 좋아요. 같은 거 좀 줄까? 어, 네 감사합니다. 담요를 줄게요. 담요를 좀 갖다 드릴 테니까 일단은 식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와우. 어, 잠깐만. 유튜브 채널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저희 오늘 만들었는데 어. 소세튜브라고. 소세튜브? 네. 네. 소세튜브. 네. 와, 이거 저기 치기가 쉽지 않겠다. 소세. 네. 소세튜브 여러분들도 네. 많이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누구 명의로 했어요? 저희 둘 다 아니에요. 네, 저희 둘 다 아니야. 저희 네. 지금 뭐라? 아프리카도 어. 저희 대표님 명이고요. 그것도 저희 대표님 명이에요. 오케이. 일단은 계약은 잘해요. 아, 그게 약간 그런 이런 아프리카 이런 예, 저 얘기 안 해주죠. 어. 아프리카 그런 회사 아니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그냥 너네 돈 벌어라 그냥 그거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계약, 둘 걸로 하는 것보다 대표님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계약은 잘해야 돼요. 네, 네. 저희 아프리카는 장비도 대표님이 일단 다 사주시고 사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비값만 갚으면 돼요. 네, 저 빌린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돈 뭐 이렇게 들어오고 하시는 거는 그래, 예, 그쪽으로 얘기 끊지 마, 새끼야. 야, 새끼 그 얘 그 사람 얘기하지 마. 근데 저는 저희 대표님이 진짜 그런 걸로 정말.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그래. 밥도 일단 제일 좋은 건 밥을 진짜 잘 사주세요. 비싼 거든 뭐 다 잘 사주시고. 그러면 됐지. 네. 그거면 최고예요. 최고예요. 인정. 아니 그러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본인들도 이제 행사를 뛰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쵸? 봤을 때는 지금 맞아요.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 행사했을 때의 그런 에피소드들.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네네네네. 행사장 갔을 때 뭐 이제 기억에 남는 혹시 행사장 있어요? 기억에 남는 행사장? 응. 어 저는 이제 행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막 크고 작은 행사가 엄청 많은데 진짜 작은 진짜 그냥 시장에서 그냥 카페트 깔아놓고 하는 행사도 있고 맞아요. 정말 너무 커서 막 몇몇 명이 모인 행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래서 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행사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솔직히 기억나는 행사 그렇게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부르는 노래도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솔직히 연예인들을 좀 많이 뵐 거 아니에요. 행사를 하다 보면 저는 그 중에서 그냥 제일 가슴 떨렸던 거는 윤도현님 만났을 때 같이 대기실을 같이 쓴 적이 한 번. 아유 설레지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때가 남편이 보고 싶다. 남편이 보고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은 남편이고 윤도현이 윤도현입니다. 그럼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윤도현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응. 그래서 막 그때 되게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진짜 많이 나요. 그날 어떻게 도현이 형 전화 한번 해봐요. 어, 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안 돼요. 아프리카는 안 나오시고요. 또 쌤님은? 저는 보통 아, 저희가 회사가 원래 다른 회사였는데 이 친구가 저희 회사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보통 트로트 이런 걸 많이 나갔어가지고 저는 뭐 김연자 씨도 아 연자 누님 네, 어, 선생님이지 진짜 휘날리는 걸 코앞에서 보기도 하고요. 뭐 울랄라 세션 선생님들 이제 쭉 화음하는 것도 듣고요. 그렇지. 뭐 그렇게 저희는 트로트 가수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아 왜냐면 행사를 많이 뛰다 보면 네. 그러면 난 궁금한 거 이게 행사 폐를 얘기해도 되나? 왜냐면 이제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거라서 그 전에
제일 적게 받았던 행사 페이가 조금. 근데 그래요. 저희가 사실 이게 저희는 저희 금액을 저희가 정해져 저희가 받는 금액이 따로고 사실 회사를 받는 금액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 약간 그냥 직원들한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대표님께서 네. 딱 하시는 걸. 저희가 사실 금액을 정확하게 잘 네. 아직 떡국 안 왔어요. 온다고 회사, 전화 온 거야. 행사마다 이제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솔로 가는 것도 다르고 팀으로 가는 것도 다르고 다 이러니까 저희는 저희 개인 분량만 딱 받으면은. 보통 어느 정도 받아요? 그, 저희요? 얘기해도 저희는... 되나요? 안 되는구나. 그냥 알았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러면은 여기 아래로, 여기 아래로 손가락으로. 아래로요? 혼자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금액이요. 그렇지. 나만 할게. 나만. 아, 내가 받는 거, 대표님이 받는 거. 본인들이 받는 거. 손가락으로 아래로만. 근데 이게 저는 아니까. 아, 오. 여기에 이거야? 아니요. 그러면 응? 이거? 뭐야? 네. 아하, 아, 이거야? 네. 아이구야. 본인은? 저희 똑같아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악성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또 월급이 따로 있고요. 월급이 따로 있는 채로 저희가 조금 붙는 거예요. 계약 조건이 남들과 조금 달라요. 왜냐면 저희는 라이브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악성계가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걸 아프리카 시작을 안 했냐 이거지. 내 근데 저희가 사실은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낮에 행사, 저녁에 행사 하면 끝나면 바로 이제 호텔이나 가가지고 라이브를 해야 되고 이미 하루 새벽까지 라이브를 하니까 저희는 아프리카를 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부터 그러면은 이해하지.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행사 MC를 했었거든요. 행사 MC 출신이에요. 네네네네. 행사 MC 출신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업을 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페이가 많이 짜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부산은 더 아마 서울보다 더 저희가 알기로는 한 이거 정도 차이 나요. 요 사이에서 요 사이 차이 나요. 그렇게 그만큼 차이 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행사할 때 좀 야무지게 못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떼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것도 그것도 있고 헬파비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이제 다 그렇지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네네. 하시고 이제 몸값을 내가 봤을 땐 거기에 최소 못해도 요거는 더 붙여야 돼요. 이거는 붙여야지. 그렇지. 야, 나 이거 받아. 보여줄게. 내가 너네 동네 가서 하잖아. 나 이거 받아. 부가세 별도고. 어이구야. 그렇게 받아. 어이구야. 많이 받을 때는 이거 받아. 그러면 하루에 많이 했던 개수는 두 개. 너네들 그러면 저도 못해도 이거는 받아야 돼. 최소 이거야. 이거는 받아야지, 니들. 근데 뭐 거면. 이거는 저희는 이제 앨범도 없기도 없고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솔로로 나가는 것도 금액이 좀 다르기도 해서 아니야. 인지도가 없어서. 아니, 니들 쫄지 말고 지르라고. 이제 되면은 질러 그냥. 그 이제 앞으로 좀 몸값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앞으로 조금 지르. 이 조세 몸값은 많이 올랐고. 아, 더 올라야 돼. 창현님이랑 저랑 통화 못 했었어. 저랑요? 예. 거리 노래방 옛날에 행사 때문에. 네, 행사 때문에. 아, 그 제 몸값 아시죠? 네. 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실장님? 더 챙겨 줘. 그래. 챙겨 줘야지. 대표님 듣고 계신가요? 대표님. 어디에요? 네, 화이팅! 저랑 어디 한번 하셨었나요? 자, 일단 저 밥이 왔는지 한번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네. 잠깐 있어볼게요. 소통 좀 해주세요. 네. 네. 아유. 저희 근데 진짜 좋은 회사 다니는데 혹시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기면 긴 거 아니면 아닌 거 이거 전 좀 따지는 편이거든요. 통화 잠깐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 만약 대표님 건빵이 저희 대표님 건빵이신가요? 저희 대표님 저희 대표님 저희 방에서도 건빵이세요. 건빵이세요. 나한테 모르면 있으면 내 전화번호 알잖아.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내 기사님 한 얼마쯤 걸리세요? 그리고 건빵 사실 대표 건빵 대표. 아, 잠시만요. 레인지로 근데 저희 대표님이 행사로 이렇게 돈을 버시잖아요. 그럼 저희 다 나눠주고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밥을 진짜 비싼 거. 저희 행사 한 번 하고 나면 맨날 막 갈치구이 이런 거 사주시고 진짜 비싼 거 소고기 사주시고 2만 원, 3만 원 이런 거 사주시니까 항상 남는 게 없어. 저희 사실 먹는 거에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밥이 저희 솔직히 밥 먹으려고 일하는데 밥 먹어요. 진짜 밥 너무 잘 사주셔요. 진짜 좋아요. 저희 먹는 거에 아끼시는 분 아니어서 기사님이 딴 데로 세가지고 딴 데로 가셔서
네, 여성분이세요. 금방 오신대요.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여성분이세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곡만 노래 더 들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네네. 배고파서 괜찮겠어? 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한 곡만 그러면 더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형들, 지금 쏘님께서 화장실을 가셨기 때문에 조금만 이따가 들어보고 한번 뭐 한번 신청곡 올려볼까요, 형들? 네. 아까 계속 나왔던 잊지마라도 괜찮고요. 파리파리 같은 거는 여러분들 가비엔젤도 괜찮고요. 천천한 걸로 해. 천천한. 원래는 파리파리는 여러분들 밥 먹고 다 기운 났을 때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가비엔젤 어떤 거 한번 해볼래요? 가비엔젤은 해바라기 있고 러브올 있어.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난 해바라기도 좋은 것 같아. 또. 해바라기 완전 좋아요, 여러분들. 가비엔젤 거. 그리고 또 연애 소설 녹턴 알리 미친 소리 화장을 고치고 왁스 누나 거. 오케이. 자, 그러면 해바라기 한번 가볼까요? 해바라기요? 가능할까요? 혹시 창현님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하는 건데. 뭐 어떤 거요? 혹시 제가 노래할 때만 이어폰 살짝 빌려주세요. 그래도 돼요. 제가 노래를 이걸 모니터가 돼야 제가 제대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너무 반쪽씩 끼는 건요? 싫어요? 안 돼요. 이거를 저는 대충 해요. 알았어. 네. 저 대충 할게요. 지금도 잘하니까. 이게 지금 지금 달달달달거리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뺏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운드 체크를 못 해가지고 왜냐면 이분들도 물론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송출 사운드가 제대로 안 그치, 나가면 송출 사운드를 잡는 마스터 오디오 감독이 이걸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폰 남는 게 아니라 이어폰 꼽을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알아서 얘는 없어도 잘하더라고요. 제가요? 저 지금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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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멀리 안 나간다. 아 노래 어떤 거 해볼까요? 아까 전에 뭐 했었죠? 아까 해바라기. 해바라기. 오케이. 널 놓지 않아 뒤도
지나서 발걸음이 변치 않은 않았어. 이대로 그냥 가면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 눈에 밝혀서 눈물이 차오르고 발목을 붙잡지만 여기서 끝내야 돼. 너와 나의 사랑을 아직도 숨을 쉬는 잊지 못할 추억들 가슴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는데 미안해 이말밖에 나는 할 말이 없어. 돌아와줘 내 슬픈 사랑아 가슴 시도록 널 부르고 있잖아. 너에게 하고픈 한마디 너무 사랑해. 이 말 너는 듣고 있니? 너 사랑해 날 두고 가지 마. 마지막 사랑 잘 들었습니다. 예. 진지하게 이어폰을 줬어야 되는 게 맞았네. 아, 너무 편하네요. 지금 이어폰이 없어서 조금 아쉽구만. 아, 너무 잘하시네요. 굉장히 아쉽구만. 아이고 잘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인이어를 제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든 챙겨올게요. 그거는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됐든 해볼 테니까 밥 먹고 있으면 내가 뭐 챙겨오면 되지 뭐. 자, 일단 여러분들 아직 밥이 조금 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곡만 더 가볼게요. 어차피 지금 신청곡 해바라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혹시 이런 거 한번 조금 들어보고 싶긴 한데 남자 거를 여자 키로 좀 부르는 밥 왔나 보다. 밥 왔나 보다. 밥부터 먹고 하자, 여러분들. 예. 아, 예. 밥부터 밥심 먹고 합시다. 밥심. 마이크 내려놔도 돼.